안녕하세요. 이번 주 세 번째 시간 튜플과 셋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튜플입니다. 튜플은요 전혀 어렵지가 않은 개념이에요. 튜플은 값의 변경이 불가능한 리스트다 라고 생각합니다. 리스트와 거의 동일한데 값의 변경이 안 됩니다. 리스트는 새로 값들을 할당할 수가 있었잖아요. 새로운 인덱스에. 근데 튜플은 그게 안 됩니다. 사실 튜플은 이런 개념보다 좀 다른 개념이 숨어 있는데 그냥 우리는 값의 변경이 불가능한 리스트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관련한 레퍼런스에 대해서 추천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선언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대괄호가 아니라 그냥 가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둥그스러만 요 가로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 리스트에서 하는 연산, 인덱싱, 슬라이싱을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T에 가로를 사용해서 튜플을 선언을 해줬는데요. T의 가로를 사용해서 튜플을 선언해줬는데 여기서 뭐 length를 사용해서 역시 그 리스트와 같이 length를 사용해서 길이도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에러가 나죠. T의 첫 번째 인덱스 즉 0, 1이라면 이쪽 자리에 5를 집어넣어라 라고 했더니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튜플 오브젝트는 새로운 아이템의 어사이먼트가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런 게 바로 튜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튜플의 리스트를 파이썬 쉘에서 해보겠습니다. 뭐 튜플 ex 이렇게 전 변수명 길게 적어주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1, 2, 3 가로로 데이터를 선언해주면 튜플이고요. 타입으로 튜플 ex라고 보시면 역시 클래스가 튜플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튜플 ex는 곱하기 연산이라든가 아니면 더하기 연산 이런 것들이 역시 동일하게 작동이 됩니다. 재밌죠? 재밌진 않나요? 튜플 ex 자체 length 길이를 구하는 연산도 역시 가능한데 한 가지 안 되는 건 리스트처럼 특정 위치의 값을 바꿔주는 것은 되지 않는다. 여기 보면 오브젝트 does not support item assignment 아이템을 튜플이란 오브젝트는 아이템을 할당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t는 가로 열고 1을 넣으면은 이 t는 그냥 1입니다. 타입으로 보셔도 t는 int가 나오고요. 이것을 튜플로 선언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로하고 점을 찍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럴 때는 타입이 튜플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리스트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가능한데 왜 도대체 튜플을 사용하는가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증이 많을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프로그램에서 작동하는 동안 변경할 필요가 없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뭐 학번이나 이름이라든가 뭐 사실은 건 좀 변경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웹 프로그램이라 생각한다면 웹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면서 저장 관리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군가 바꾸지 않기 위해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변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 형태를 쓸 수가 있고요. 한 가지 특이한 문법 요건 좀 아시면 좋은데 만약에 t가 1이다 라고 하면은 컴퓨터는 이건 그냥 1을 집어넣으라는 소리구나 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시면 안 되고요. 하나의 값을 튜플로 지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t가 1이다가 아니라 가로하고 t는 요 점을 반드시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튜플이 됩니다. 그 리스트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가로하고 1만 넣어주면 되죠. 이런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좀 아시는 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셋입니다. 셋은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집합이라는 뜻인데요. 수학에서 얘기하는 집합과 조금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합은 파이썬의 데이터 스트럭처 중에서 데이터 구조 중에서 값을 순서 없이 순서를 정하지 않고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 형태고요. 중복을 불허합니다. 한 개 같은 데이터 예를 들어 1이라는 데이터는 1이라는 데이터가 만약에 저장되어 있다면 리스트에 요거는 1로만 보는 거죠. 그리고 셋이라는 객체라는 개념 여러분 지금 잘 모를 겁니다. 하여튼 많이 들어보시고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라는 그걸 사용해서 셋이라고 선언을 사용해서 요런 식으로 선언을 해줍니다. 코드를 한번 보시면요. 자, 코드를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셋
리스트 형태로 놔두니까 1, 2, 3, 1, 2, 3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겹치는 게 두 가지씩 있죠. 그래서 여기서 1, 2, 3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셋에도 여러 가지 연산, 뭔가 추가를 한다거나 add라는 걸로 추가를 한다거나 제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코드를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et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set이라고 해주시고요. 내부적으로 이제 리스트랑 비슷한 형태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리스트가 set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선언이 되는데요.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도 선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중괄호를 넣어서 선언해 주시고 set이라는 함수를 쓰셔도 됩니다. 재밌는 걸 한번 보여주시면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set이라고 하고 string이라고 하고 hello라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string ex로 할게요. hello라는 글자를 만들었고 이것을 리스트로 바꿔보겠습니다. string ex는 리스트의 string ex다. 그럼 string ex에는 지금 여러 글자들이 들어가 있죠. 이것을 set으로 바꾸면요. string ex로 바꾸면 예, 이렇게 순서는 없지만 hello라는 글자만 남는 거, 그냥 중복되는 건 다 빠질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set에서는 새로운 변수를 새로운 값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add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 s에는 1, 2, 3, 4, 5라고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add에 6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 5, 6이 들어가 있고요. 뭐 remove도 가능하죠. 5를 지어라. 그러면 1, 2, 3, 4, 6 정도 되고요. update라고 해서 완전 추가가 가능합니다. 1, 2, 3, 4, 5, 6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1, 2, 3, 4, 그 다음에 10, 11, 12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당연히 기존 셋에서 중복된 거는 들어가지 않고요. 중복되지 않은 값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뭐 삭제하는 거는 아까 remove도 있었지만 discard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쓰레주면 3이 삭제된 것을 볼 수 있으시고요. clear라는 명령을 쓰시면 다 지워지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set이라는 거는 수학에서 얘기하는 집합이랑 거의 같다고 했는데 집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호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집합을 나타내는 union, 교집합을 나타내는 intersection이라든가 아니면 차집합, 뭐 빼기 뭐 이런 것들도 다 개념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et1을 선언을 해 주시고요. set1이라는 함수, 그 다음에 set2라는 함수가 아니죠. 변수를 선언해 줍시다. 그리고 이 두 변수를 먼저 합집합으로 묶어 주려면 union, 이런 union 합하다, 뭐 union, 연합, 교합 이런 뜻이죠. 교합? 교합 좀 말이 이상하네요. 이렇게 해주면 합집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흔히 오화연산이죠. 오화연산을 쓰시면 이렇게 합집합된 것을 볼 수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입니다. 교집합은 인터섹션입니다. 인터섹션으로 연결을 하시면 네. 그 따로 이렇게 그 코딩 시간이 있는 거는 죄송합니다. 네. 코딩 시간이 있는 거는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교집합도 가능하고요. 역시 end로 묶어주면 역시 교집합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et difference는 당연히 차집합이겠죠. set difference라고 해주시면 1, 2, 3, 4, 5, 3, 4, 5, 6, 7이니까 3, 4, 5가 빠져야겠죠. 그래서 1, 2만 남게 되는 거. 뭐 간단하게는 빼기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반드시 저와 똑같이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주차는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서 굉장히 마음에 들 건데요. 내용을 어렵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구조라는 거를 다양한 예제가 있고 그걸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주차에는 아마 랩이랑 뒤에 어사이먼트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빨리빨리 들으시고 랩이랑 어사이먼트에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